소리가 정말 기분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냄새가 진짜 좋아요. 이게 기름이 너무 많이 튼다. 거의 뭐 난리 났어요. 아, 제가 사실 너무 여러 번 나와서 민망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돼지고기란 재밌는 토픽을 얘기하는데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컬리 대표이자 MD 헤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키 컬리 정복기입니다. 지난번에 계란편에 나왔는데 거의 편집이 많이 돼서 첫 출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출연 정육 MD 김규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가 TMI 시리즈 새로운 편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시장에서 요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뭐 돼지고기도 품종별로 다르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객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오늘 좀 공유하고 댓글 통해 의견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구효씨 매일 보는 건데도 또 보면 또 마음이 아파요. 고기 색깔이 검은색 비슷하게 너무 진한데 괜찮은 건가요? 맞아요. 육색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로 하고 있는 포장 기법들이 다 MAP 산소 포장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산소랑 접하지 않게 되면서 약간 어두워지는 부분인데 이게 선도 저하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비닐을 까서 상온에 두시면 색깔 변합니다. 예, 붉은색으로. 네. 규성님 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껍질에 털이 있어요. 고기 맛은 있는데 흑돼지라 그런가 검은 털이. 아, 진짜 흑돼지라는 인증입니다. 참고로. 네. 도축장에서 오히려 털을 붙이려고 해요. 흑돼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했던 그러한 진짜 흑돼지다. 이게 진짜 흑돼지인가 라는 것들을 믿지 못하는 신뢰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여시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도축장에 모든 털 다 벗겨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만 모근이 훨씬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보인다 라고 봐주시면 되지 이걸 언제 못 먹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를 항상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지방 관련 내용입니다. 고기는 좋은데 비계가 너무 많이 쪼개왔어요. 흑돼지를 샀는데 일반 고기보다 지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삼겹살은 아무래도 일단 원체 지방이 많은 부위이다 보니까 그래서 맛있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이죠. 이거는 저희가 삼겹살을 한번 원물을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종류가 다른 건가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백돼지, 얘가 아마 흑돼지 종의 껍데기 붙어있는 삼겹살의 한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흑돼지 중에서도 버크셔 종.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모근이 보여요. 이 옆면에서 이렇게 보면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의 지방량이 달라요. 그리고 이 친구랑 백돼지라고 하는 이 친구의 지방량도 다르고 자르다 보면 지방이 많은 쪽도 있고 적은 쪽도 있을 텐데 그것들은 저희가 한번 잘라보면서 일단은 백돼지를 뒤집어서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삼겹살인지 먼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뼈가 있던 자리고 뼈 사이사이에 있던 살들 삼겹살이 앞쪽 뒤쪽이기 때문에 같은 삼겹살이라도 약간의 맛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네네. 갈비뼈가 이렇게 있는데 네. 보통은 이 갈비에 붙어있는 쪽이 지방이 많아요. 요 최대한 지방 두께를 작은 걸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위를 커팅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살에 닿을 정도로 저희 지방을 커팅을 해냈잖아요. 그런데도 안쪽에는 이런 상황이라 요게 이제 조금 지방 관련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이슈인데 여기 갈비가 있고 오돌뼈가 있어서 사실은 이 부위가 맛있는 거라서 가장 이상적인 삼겹살입니다. 아래쪽이 아까 저희가 갈비 쪽 끝쪽으로 가면서 고기가 이렇게 변합니다. 보시면은 거의 뭐 살만 있고 지방이 없죠. 뻑하게 드실 수가 있죠. 드시면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요런 거랑 요런 거를 좀 고루 섞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사실 뭐 이거는 기호의 차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지방이 있어야 삼겹살은 맛있죠. 네, 맞아요.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흑돼지 특유의 껍질의 그 쫄깃한 맛과 또 흑돼지 특유의 이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껍질을 일반적으로 함께 살려서 가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구워 먹다가도 기름이 굳는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높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딘 편입니다. 근데 이 버크셔 돼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도 굳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기름이 많이 있다 보니 이 지방에서 너무 거부감을 드시기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된 풍미를 느껴 보고 싶으신 분은 버크셔 돼지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삼겹살 관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삼겹살 말고도 일반적으로 좋은 돼지가 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념하셨으면 좋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도 등급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등급 혹은 2등급 돼지가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돼지는 거의 대부분 1등급 돼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급 외에도 다양한
품질 관련 이슈들이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이제 신선도. 뭐 쓰라님이 말씀하신 신선도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것들은 회전율이 될 텐데 마켓컬리가 식품을 잘 팔고 있고 하다 보니 그만큼 회전율도 굉장히 빠르고 신선한 고기가 도축장에서 빠르게 들어와서 고객분들한테 갈 수 있는 장점 이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콜드체인 신선도를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도축일로부터 얼마 이내인가 이게 이제 최근에 좀 핫한 화두기는 해요. 네. 초신선이라고 하고서 며칠 이내만 판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고 네. 부위별로 지방이라든지 근육의 조직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통틀어서 가장 빨리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빠른 날짜에 고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가장 맛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네. 계속해서 고민을 해서 보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품종 어떤 거 저희 팔고 있나요? 다들 아시는 그 하얀색 네, 네. 백돼지 백돼지 네. 그리고 이제 흑돼지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버크셔 종이라고 아예 외국에서 들여온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뭐 제주 흑돼지 유명하죠. 근데 버크셔는 예를 들면 지리산 모두가 사랑하는 이베리코죠. 돼지고기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아름답죠. 마블링과 육색의 조화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베리코가 맞습니다. 아 이거 이베리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이거 고기 나올 때 다 소고기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네. 육색을 보시면 거의 소고기 색이에요.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베리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는 돼지인데 이베리코가 네. 왜 이렇게 이제 육색이 다르고 맛도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베리코 돼지라는 것은 유럽의 이베리카 반도에서 나오는 고기고 당연히 원산지는 스페인입니다. 보시는 이베리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베리코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과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 100% 베요따 등급 상품입니다. 이베리코는 100% 베요따, 세보데캄포, 그 다음에 세보 이렇게 세 개 등급으로 크게 나뉘고 있는데요. 베요따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방목을 하면서 도토리만 100% 먹고 자란 이베리코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도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보데캄포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와 좋은 배합 사료를 5:5 정도로 섞어서 먹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보 등급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 세보 등급 상품인데 색깔, 색깔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품종 자체는 이베리코 품종을 따왔지만은 이베리코 100%라기보다는 듀록종과 좀 섞여서 돼 있고 먹는 사료 또한 일반 배합 사료로 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외식을 나가서 고깃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이베리코 등급이 이 세보 등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감탄한 이 이베리코 배웠다 100%는 매우 고급 레스토랑에 가시면은 스테이크로 즐길 수 있지만은 컬리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베리코를 이렇게 다양한 등급과 그리고 요즘 부위도 다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 이베리코 같은 경우는 키우는 원령이 약 한 15개월, 17개월 정도로 좀 많이 긴 편입니다. 긴 편이지만은 개체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돼지보다는 작습니다. 일반 저희가 흔히 아는 목살보다 좀 작게 돼 있고 이 안에 촘촘하게 박힌 기름이 그러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풍미를 자아내는 상품입니다. 근육 사이에 지방이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있는 마블링은 사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네, 이게 결국 맛의 풍미 고기 씹었을 때 입안에서 쫄깃하면서 지방이 터지는 것 같아. 그게 다 여기서 오는 거라서 이 부위는 프레사라는 부위고요. 어깨 쪽과 목 위쪽 사이에 위치하는 이 상품은 미디움에서 미디움 레어 정도로 팬 프라잉으로 시어링을 잘해서 드시면은 어지간한 소고기보다는 훨씬 더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플루마라는 부위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어깨축지 쪽에 살짝 붙어있는 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루마라는 부위 이름이 스페인 말로 하면은 깃털이라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딱 드셔보시면은 아 왜 깃털이라고 이름이 붙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굽겠습니다. 너무 신나는 시간이네요. 소리가 정말 기분 좋아지는 거죠. 냄새가 진짜 좋아요. 정말 맛있죠? 향도 좋아하네요. 많은 분들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라서 혼자 먹기는 정말 아깝습니다. 이건 예, 우리에게 친숙한 백돼지가 왔어요. 대장님 한번 네. 보면서 맞춰보시는 거 어떨까요 한번? 근데 뭐 대충 고기 보니까 알 것 같은 게 여기가 꼬랑지 요새 핫하죠? 네 맞습니다. 예, 이쪽이 다 특수 부위예요. 이게 갈매기살인 것 같죠? 맞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토시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걸까요? 토시가 위에고 요거는 뭐예요 그럼? 도깨비살. 도깨비 네. 굉장히 희귀한 앞다리살 네. 한 덩이에서 딱 200g만 나오는 굉장히 희귀한 부위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방이 많지가 않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부위입니다. 다리 쪽에 있는 네. 저희 수육용으로 팔고 있는 사태이고요. 다리에 있는 좀 쫄깃쫄깃한 금속류들이 있어서 사태로 먹게 되면 식감이 굉장히 좋게 먹을 수 있는 부위 중에 하나이죠. 사태가 우리가 흔히 아는 족발이 사태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육수로 김치찌개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부위 중에 하나의 안심. 안심 같은 경우에는 잘 구운 다음에 얇게 썰어서 여기다가 샐러드랑 해서 간장에 겨자 소스를 한 다음에 흔채를 해서 나눠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맛있겠네요. 예. 꽤 목살이고 네. 뭐 얘는 항정인 것 같은데 뭔가요? 등심 덧살. 등심 덧살. 가브리살. 가브리살. 네. 항정살은 이제 마블링이 촘촘하다 보니까 선홍빛을 좀 띠는 경우가 많고요. 그쵸. 그 가브리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심 옆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육색과 지방을 좀 고루 확실하게 층이 나눠진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얘는 진짜 모르겠어요. 접어놔서 진짜 이 친구는 네. 등심 꽃살. 아 등심 꽃살. 예. 등심이 있으면 이제 등심의 등뼈 옆에 손에서 제비추를 뜯어서 쓰지 정말 제비추가 생겼네요. 네. 실제로. 그래서 상당히 지방이 적고 식감이 좋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구이용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먹는 게 닭가슴살밖에 네. 없어요. 아 이분 전문 다이어트. 요즘은 안 하고 있어서 살이 네. 찌긴 했는데 다이어트 강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급하고 빨리 해야 된다 안심이나 안심.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삼겹살까지는 아니어도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 막다리 구이용을 권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예, 뭐, 다른 돼지들을 먹어보시죠. 저희가 아까 잘랐던 버크셔 삼겹살이 지금 불판에 올라와 있고요. 이거는 흑돈. 저는 삼겹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게 기름이 너무 맛있습니다. 거의 뭐 난리 났어요. 해시태. 잠시 화생방어 좀 하는 동안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나를 생각할 때 제가 소비자니까 이제 저한테 가장 납득이 되는 판단이 뭔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품질이라는 말씀으로 비교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품질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돼지고기 하면은 품종은 다 백돼지고 돼지고기 소비도 삼겹살이 전부 다였다면 다이어트 하느라 드시고 구이별로도 구이로 해먹어도 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좀 많이 즐겨주시면은 전반적으로 산업도 발전하고 고객분들 건강에도 좋고 건전한 소비문화도 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처럼 이벤트를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다 보시고 마키컬 유튜브 구독을 꼭 눌러주신 후에 댓글에 궁금하신 점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이베리코 풀루마 부위 한 팩과 제 옆에서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 버크셔 삼겹살 한 팩을 이벤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드셔보시고 일반 돼지랑도 한번 꼭 비교해서 드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남길게요. 네. 저도 남겨서 풀루마 받아가세요. 오늘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제 일하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열심히 일하고 네. 열심히 더 맛있는 고기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세요.